이번에는 36번째 레슨입니다. Easy Scratch Games Tutorial for Beginner. 초보자를 위한 쉬운, Easy는 쉽단 말이에요. 쉬운 스크래치 게임 튜토리얼 강의, 강좌 이런 말이에요. 밑에 영상이 있으니까 먼저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몇 번이냐니까 38번에서 진행하겠습니다. 38번이죠. 그 전에 보시면은 T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얘들은 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이고 E라고 적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얘는 엑서사이즈들입니다. 마찬가지 엑서사이즈나 테스트는 우리 캠퍼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해답, 모범 답안과 강좌, 해설 강좌가 다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38번이에요. 38번 탭에 이지 스크래치 게임 해서 스프라이트 스타를 만들고 레이저를 만들고 빔을 만들고 영상에 있던 보신 거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를 만들어서 50번을 반복해서 크리에이트 클론 오브 마이셀프,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클론은 랜덤한 포지션으로 가는 겁니다. 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처음에는 하이드해야 되겠네요. 숨겨두었다가 그런 다음에 쇼 보여주는 거예요. 스타 별부터 만들어 볼까요? 먼저 스프라이트 아니죠. 그 전에 백드랍부터 스테이지에서 백드랍부터 바탕 화면을 검은색으로 바꿔줘야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죠. 이런 까만색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클릭하고 이렇게 까만 배경화면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프라이트에서 스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스타는 이렇게 페인트로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좀 화면을 키워서 키운 다음에 이번에는 흰색으로 해야 되겠죠. 흰색으로 해서 동그라미 하나 만들면 되겠죠. 동그라미를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표시나 나요? 오른쪽에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게 또 크나? 조금 더 줄여 볼까요? 예, 이 정도 크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몇 개를 만든단 말이에요? 50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별이 여기 있는 이 하얀 점 이겁니다. 아, 이게 별이에요. 그래서 먼저 when clicked 이벤트죠. when clicked 먼저 클릭됐을 때좀 키워서 표시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create clone of myself, create clone of myself가 밑에 있죠. 여기 있고 몇 번을 반복하나요? 50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50개 repeat until 해서 myself 50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고 처음에는 hide 숨겨둬야 되겠죠. 숨겨두고 hide이고 그리고 클론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show 보이게끔 할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컨트롤 들어서 when I start as a clone 내가 클론으로 시작할 때 그때 show 나타나서 그런 다음에 어디로 하냐니까 go to random position 그냥 랜덤한 포지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 요렇게 됩니다. 50개의 별들이 쭉 만들어졌죠. 그죠? 다시 지우고 지운 상태 화면 보이시나요? 이 화면 그래서 클릭하면 저렴이 별들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자, 요렇게 별을 만듭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는 레이저를 만들 거예요. 저 레이저는 오른쪽 키를 누르면은 요 스텝 왼쪽 키를 누르면은 마이너스 10 스텝, 마이너스 10. 이걸 포에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레이저 만들어 보자. 자, 레이저도 이렇게 그림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의 이름은 우리가 스타 이름을 스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레이저 만들 텐데 마찬가지 커스텀 들어서 레이저 만드는 것도 이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색상은 노란색으로 그죠? 노란색입니다. 요 색깔이고 그린 다음에 사각형 하나 해서 뭐 조그만하게 하나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면 됐나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요 정도 크기 할까요? 요 정도 네요 정도 하죠. 그린 다음에 또 위에 예, 레이저를 쏘는 것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레이저 같나요? 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잘 그리실 겁니다. 그래서 얘 레이저를 바닥에다 딱 두고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닥에 두고 좌우로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에서 when clicked 먼저 클릭했을 때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 레프트 키, 라이트 키, 라이트 에도 해서 움직이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 모션 영상에서 봤던 모습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튜플 키. 그래서 이번에는 레프트 키 눌렀을 때 마이너스 10. 이렇게 볼까요? 클릭했을 때 왼쪽, 오른쪽 뭐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죠. 하고, 자, 다음에 이렇게도 되고 if 문장을 써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if 문장을 써서, 그래서 이벤트 when 클릭해서 컨트롤 if 다음에 센싱이죠. 센싱에서 키, 어떤 키인가요? 키 스페이스가 아니라 라이트 키 했을 때 모션 무브 텐스텝 하고, 그리고 복사를 해서 두플 키해서 밑에 붙여놓고, 이번에는 레프트 키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텐스텝 하는데, 이 과정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들어와서 포에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눌러오면 되죠. 근데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부드럽죠, 그죠?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다 하는 방식인데 이게 더 부드러워요.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는 뭔가요? 다음은 빔을 만들 겁니다. 빔을 만들어서 빔은 먼저 레이저한테 가고,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신의 어떤 클론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클론으로 시작할 때, 그때는 터칭 엣지, 터칭 가장자리에 닿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뭘 닿느냐 하니까 Y를 10만큼 바꿔줍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터칭 엣지, 엣지에 닿았다면 딜리트 디스 클론, 이 클론을 지우는 겁니다. 없애는 거예요. 자, 그걸 해볼까요? 먼저 빔을 만들어야 되겠죠. 빔 마찬가지 페인트 들어가서 조그만하게 이번에 색상을 노란색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좀 키워서, 화면을 키워서 요렇게 만들어요. 요렇게. 이게 빔입니다. 빔이고, 뭐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이벤트 when clicked 했을 때는 숨기죠. 숨기고 쇼가 아니라 하이드 숨기고,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그죠? 그리고 포에버 컨트롤 포에버 뭐라느냐 하니까 when 스페이스 키가 눌렀을 때 whenever 할까요? space key press다. 이걸 하죠, 그냥. sensing 들어서 어디 있나요? space key, key space도 press다. 됩니다. 컨트롤에서 if 문장 들어가고 if 넣고 space key가 눌러졌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create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클론으로서 탄생했을 때, 그때 이제 모습을 쇼 나타내고, 그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뭘 반복하냐니까 천장에 닿을 때까지, 천장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일단 다음에 센싱의 터칭 있죠? 터칭 엣지 가장자리, 엣지는 이것도 엣지고 천장도 양쪽 왼쪽의 벽면, 오른쪽 벽면, 바닥면 이네 가지가 다 엣지입니다. 엣지 가장자리예요. 닿을 때까지 Y 값을 바꿔줍니다. 모션에서 Y 값 어디 있나요? Change Y by 10. 그럼 위로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볼까요? 내려와 버렸네. 올라가 버렸네. 자, 그런 다음에 천장이 닿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얘가 사라지게끔 해야 되겠죠. Delete this clone. 이렇게 했습니다.